가네토도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정문 씨. 불러.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 최정문 씨.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셨습니까? 거지요. 네, 최정문 씨, 거지. 네, 다음은 김경란 씨. 거지 맞아. 진짜 정분이다 보니까 왜 이상한 현민이랑 동민이 형이 되게 좋아 쳐다봐? 이상한 현민가. 잘 살펴. 마피아 했습니다. 네, 김경란 씨, 마피아. 일단 마피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피아 두 분은 지금 마피아를 우선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아, 나오지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우리 베이스에 본진이 있지. 아. 네, 김경호 씨 마피아. 저도 거지였습니다. 네, 홍진아 씨 거지. 마피아 하겠습니다. 네, 오현민 씨 마피아. 카르텔 하겠습니다. 네, 최현승 씨 카르텔. 모든 플레이어의 캐릭터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최현승, 카르텔, 오현민, 마피아, 홍진호, 거지, 김경훈, 마피아, 김경란, 마피아, 최정문, 거지, 이준석, 마피아, 장동민, 거지. 다들 보기 착해! 와, 너네 대박이다. 의심받고 있어서 이번 라운드 못하겠다는데? 응? 계속 의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는 앞에 몰려있고 맨 뒤에도 저쪽이라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카르텔을 끊지 모르면. 카르텔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씨 카르텔. 카르텔이요. 네, 카르텔. 마피아 했습니다. 네, 김경란 씨 마피아. 카카카. 제일 귀엽죠, 계속 저기는. 네, 김경란 씨 선택하셨습니까? 네,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셨습니까? 김경호 씨 카르텔. 야 봐봐, 3대3을 맞춰야 돼. 그럼 3대3 맞추는 그림으로 가자. 마피아 하겠습니다. 마피아. 네, 오현민 씨 마피아. 마피아가 진짜면 카로 카로가 되는 거지. 마피아가 올참이면은 카르텔을 가야지. 근데 거지가 현민이가 좀 없는 거지. 그거는 희박하기는 하지. 왜냐면 현민이가 뻥치면서 거지로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카카카카로 밀어. 그래, 카르텔 하겠습니다. 네, 최현승 씨 카르텔. 카르텔? 다음은 장동민 씨. 저는 거지 가겠습니다. 거지 가겠습니다. 블라스터. 요즘 제 베스는 내가 요번에 네 개를 먹는다. 네 개를 먹는다. 3대3 맞추는 그런 거 가자. 카르텔을 가고 마피아라고 해. 너도 그냥 카르텔을 가고 마피아라고 해야 돼. 마피아. 핀 쪽의 심리를 좀 이용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민. 거지. 대박났네, 대박났어. 최현승. 블라스터. 카르텔. 누가 카르텔 뒤집힌 거야? 오현민. 카르텔. 그렇지. 아. 홍진호. 카르텔. 거지 대박 났네. 카르텔. 김경란. 마피아. 언니는 거짓말을 할래. 최정문. 카르텔. 라스트. 이준석. 카르텔. 5라운드 결과 거지를 선택한 장동민 씨가 전해서 4개 획득합니다. 라스트. 6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쪽이 걸었던 건 똑같은 작전을 걸어볼까? 어떤 거야? 앞에서 카르텔로 막 밀어. 거지가 우리도 독식하려고. 거지가 뒤에서 한번 독식해보는 거야. 얘는 지금 여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얘가 아직 뻥을 치고 얘가 차라리 카로 하는 것처럼 하고 거지로 들어가고 뒤에서 카로 미는 게 차라리 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카로 거지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거지를 하고 그다음에 말할 때는 카로 가고. 네, 최정문 씨 카르텔. 내가 봤을 땐 거짓말 안 했을 것 같아. 맞아.
마피아를 가는데 마피아라고 하고 가야 돼. 마피아 있습니다. 김경란 씨 마피아. 카르텔. 김경호 씨 카르텔. 카르텔 가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카르텔. 저는 카르텔 했습니다. 네, 오현미 씨 카르텔. 카르텔 선택했습니다. 네, 최현승 씨 카르텔. 내가 경찰을 해서 삼삼이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베스트야. 맞아, 베스트. 네, 장동민 씨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셨습니까? 중성 경찰입니다. 네, 장동민 씨 경찰. 연행하겠습니다. 카르텔. 네, 이준석 씨 카르텔.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준석 씨부터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준석, 카르텔, 장동민, 경찰, 최현승, 카르텔, 오현민. 얘네 마피아야? 카르텔, 홍진호, 카르텔. 뭐하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자! 과연 저게 김경훈. 실제로는 거짓을 하고 그다음에 말할 때는 카로 가고. 김경훈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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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잖아. 형이 마지막 라운드잖아요. 지금 형이 조정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생각에 나랑 정문이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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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맞다 봐. 왜? 김경란 거짓. 너 뭐 한 거야? 뭐야? 왜? 최정문 카르텔. 오빠! 거짓 알기로 했어? 잠깐만. 왜요? 왜? 너 잘못 눌렀어? 아니 카르텔 맞잖아. 거짓 알기로 했어. 오빠 거. 왜 내가 거짓 아니었어? 네 거짓 알기로 했어. 야.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진짜 가기로 했잖아.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생각도 못했다. 6라운드 결과 거짓을 선택한 김경란 씨가 바렛을 4개 획득합니다. 나는 오빠가 이걸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입력이 잘못 간 줄 알았어요. 심지어 카르텔을 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 야 네가 그러면 카르텔 안 냈으면 너 불안해했을 거 있어야지. 왜 이제 하이파이브 왜 치라고 그래. 하이파이브를 오빠가 왜 해요? 몰라 형이 하이파이브 하자고 나는 뭔가 잘 된 줄 알았어. 아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지. 저는 마피아 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마피아. 마피아. 네, 김경호 씨 마피아. 경찰. 네, 홍진아 씨 경찰. 마피아 하겠습니다. 네,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네, 최현승 씨 마피아. 마피아 가겠습니다. 네, 장동민 씨 마피아. 네, 다음은 이준석 씨. 거지. 네, 이준석 씨 거지. 마피아요. 네, 최정문 씨 마피아. 모든 플레이어의 캐릭터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정문, 마피아. 이준석 거지 장동민 마피아 최현승 마피아 오현민 마피아 홍진호 야 여기 거지 김경란 마피아 김경란 마피아 7라운드 결과 거지를 선택한 이준석, 홍진호 씨가 바렛을 두 개씩 획득합니다. 8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바렛 양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바렛 양도는 딜러 앞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우승 플랜을 명확히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쪽에서 한 사람이라도 끌고 오는 게 좋아. 그럼 동민이 형이랑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오빠 잠깐만 나랑 좀 얘기해. 그래. 아니 나도 100% 우승을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아니, 확실한 그,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잖아요. 이게 우승 플랜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동민이 형이랑 얘기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 우승 플랜이 우리 내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승 가능성 있는 안을 들고 오면 내가 할 거야. 그 외에는 영향 하나도 안 줬어. 그러면 저는 6개로 끝나는 거예요. 간은 저기서 다음 판에 못 벌고 못 본다는 가정을 넌 왜 해? 그러니까 벌 수도 있고 뭐냐면 이게 벌 수도 야, 있고 아니 우리가 전략을 짜면서. 근데 경훈이가 이 우승과 이거를 같이 나는 잘 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넌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반대로 어떤 전략도 나올 수 있냐면은 가래도둑 8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 돼!